플랜트크 뭐 상대하기 쉽지. 그냥 화방 쓰고 있다 보니까 게임이 끝나겠어. 감히 누구한테 난쟁이라고 그러는 거냐? 갱플 상대법 어떻게 하냐? 라인을 존나 밉니다. 첫 번째 라인을 상대 맞아줍시다. 까봐. CS 먹는 거에 나보다 CS군. 별로 안 달죠? 별로 안 달아요. 아, 저 뭐냐 이거? 어, 뭐야? 별로 안 달다, 안 달다 하다가 봐봐. 마나 다 없지 너. 마나 없지. 니달려 올 수 있겠다. 니달려 올 수 있으니까 한가운데다가 해줍시다. 니달리니까. 체조 없어지니까 안 빼주고. 내가 먼저지. 니달려 올 수 있어요. 살짝만 빼줍시다. 그냥 하방 쓰고 있으면 게임이 끝나 있어. 아깝다. 살짝 빼주고. 화염통으로 여기까지 닿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죠. 다이브를 하면 돼요. 이거 미리 앞으로 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건드려야지. 어, 빠졌네. 여기로 가줘야 돼요. 왜냐? 여기로 가요, 일단. 사람이. 안 보네? 새끼가. 어, 뭐야, 템을 못 사네? 아씨. 아, 그냥 가. 아, 좀 나와있었나 보다, 생각하다 보니까. 템? 템 그거 물질적인 거에 불과해. 아니, 움직였나 봐. 바깥으로 나와졌나 보다. 템 없어도 개발라. 템은 물질적인 거야. 아군이 다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 번 더 밀고 집에 가면 돼. 피 달고. 누나 갑시다. 집에 갔다 오면 뭐 똥같으니까. 딱 돈 맞네. 이번에 갈 때 내가 왜 근데 민탑 안 갔냐면, 얘네들 여기 기창 날라오는 것도 모르겠는데. 와, 갱플이 킬.
앵플 2킬 됐네. 앵플 공은 뭐 어쩔 수 없지. 앵플이 뭐 킬을 뺏어 먹었으니까 나한테 개이득이지. 앵플 한 번 더 죽이면 킬이 4개 되거든. 앵플 죽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하나 먹고요. 땡 빡. 템 뭐 어떻게 됐냐? 2킬 먹었으면. 아 뭐야 이거, 나 이거 안 했어 손. 자동으로 돼 이거. 빨리 설정해놔야겠다 다음 판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 도발하는 거 같잖아. 고 기가 안 좋게. 그런 게 아닌데. 잘 쓰네. 스킬이 잘 써. 감사. 힐을 못 봐서 그런가. 깨졌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힘들지 갱플아. 죽을 맛이지. 네가 2킬을 먹고 3킬을 먹고 5킬을 먹고 똑같아. 어우로 오졌구요. 갱플이 몇 킬을 먹건 상관이 없어. 갱플은 갱플이야. 게임 시작 전에 말했잖아. 하방 쓰다 보면 게임이 이겨있다. 앵플한테는 질 수가 없어 럼블이. 뭐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아니 지가 뭐 되는 줄 알아. 됩시다. 뭐야 지가 뭐 되는 줄 알아. 근데 초식에 왜 안 사용했냐? 아, 하긴 초식에 사용해봤자 럼블한테 더 안 좋으니까.
인텔 쓰는 이유는 앰플이 아래 있기 때문에. 게임은 끝난 것 같네요. 앵콜은 이길 수가 없어, 나를. 이 정글미드 신고해달라고? 네가 신고당하겠는데? 모델 쉬워. 모델 쉬워요. 모델 영상은 있어요. 살짝 없고. 죽었다. 너무 많이 왔다. 모델 상대할 때. 그 끌리는 것만 안 맞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오잖아. 나갈 때 옆으로 가면 이렇게 신용을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그때 대각선 직선으로 가면 피할 수 있어요, 쉽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게임은 끝난 것 같고. 모델은 이렇게 쉽게, 아, 모델 한다. 갱플은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쉽지, 게임. 진짜 그 말이 맞아. 갱플 상대로는 화방 쓰고 있으면 게임이 끝난다. 그 말이 맞죠. 팀에 중국인이 3명이 있냐고. 방금 내가 존냐 쓴 건 왜 존냐 쓴 줄 알아요? 풀 존냐? 풀은 일단 거리를 벌리기 위하는 거고, 존냐는 내 파워딜 때문에 존냐를 쓴 거예요. 파워딜 맞을까 봐. 파워딜 맞으면 나 죽거든. 고맙습니다. 쉽지? 게임.